그 옛날에 이제 뉴스에서 봤나? 그 이제 갈비 아닌데 갈비인 척 하려고 그 뼈에다가 이제 접착제로 이제 살 붙이는 옛날에 이제 그런 일 있었다고 들었어. 페이크 갈비. 아, 요즘도 그래요? 아, 만들고 있는 거 봤다고? 아, 그래요? 사법이야? 그래? 그러면 그런 갈비는 이제 뭐 접착 갈비 이런 식으로 따로 파는 건 아닐 거 아니야. 뭐 인공 갈비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. 임플란트 갈비. 원래 마크 테스트 서버를 오늘 바로 연락을 했는데 그 맵이 꼬여가지고 지금 다시 그 프리로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9시나 10시쯤에 테스트 서버는 열릴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그 마크 인원 다 뽑았습니다. 이제 안 뽑히신 분들은 좀 너무 섭섭해하진 마세요. 생각보다 이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안 뽑혔다고 연락을 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. 이메일 답장으로 드렸으니까 혹시 이제 스팸 메일함이 있나 잘 찾아보세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개인 컴퓨터로 돌리고 있거든. 우리 집이 인터넷 지금 회선 두 개를 쓰고 있단 말이야. 그래서 하나를 아예 빼가지고 지금 저기다 물려놨어 그냥. 아, 지금 이 방에서만 컴퓨터 세 대가 돌아가는데. 이제 두 대는 이제 방송컴이고 저거 한 대는 지금 마크 서버컴이야. 참고로 여기 모니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니터 다섯 개 지금 동시에 켜져 있습니다. 볼래? 여기 지금 컴퓨터 두 대 돌아가고 모니터 하나, 둘, 셋, 넷, 그리고 여기 컴퓨터 한 대 더 있고 여기 서버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. 아무튼 이 방의 상황입니다 지금. 대충 이렇다.
그래서 겨울에도 전혀 춥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워 여기. 여긴 항상 더워. 그러니까 내가 괜히 옷을 벗어제 끼는 게 아니야. 여긴 항상 덥거든.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마크 서버 열 때마다 내가 이제 사실 열기 귀찮은 이유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민원 들어와. 아 누가 아이템을 훔쳐갔어요. 누가 내 집에 어? 내 집 앞에다가 누가 판때기를 세워놨어요. 아 좀 알아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일일이 재판관이 되고 싶지가 않아. 그니까 가능하면 좀 집을 멀리 지어. 집을 좀 멀리 이렇게 혹시나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좀. 이게 사람이 모이다 보면 항상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. 항상 그게 일어나더라고. 근데 내가 그걸 처리하는데 이제 쓸 기력이 없어 이제는. 그래서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귀찮아지면 난 다 배날 거야 그냥.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싸우면은. 항상 그런 상황이 많아. 딱히 누구 편을 들어주기 뭐한 상황이 많단 말이야. 응? 뭐 옛날에 무슨 그런 현자처럼 아 네 말도 맞구나 허허 네 말도 맞구나. 아, 또 이럴 순 없잖아. 어? 야 무엇보다 나는 다른 거 신경 쓸 게 더 많기 때문에 개작두를 대령하라.
아, 맞다. 오늘 그 혹시 십단돌 있으시면 좀 가져오세요. 십단돌 있으신 분. 십단돌을 내놓으세요. 저는 쇠기석 강도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10단 이상 쇠기를 돌아볼 거예요. 6단은 너무 싱겁기 때문에 이제 10단은 돌아줘야지. 13단?
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제 저희 방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게임으로 저를 주흔하시는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일단 어림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게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아형이 게임 해줘 아나이 게임 보고 싶었는데 아 갈래 이런 분들은 이제 벤입니다. 그냥 그냥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게임 안 하면 그냥 다른 방 가서 다른 방송 보면 돼. 그걸 가지고 이제 뭐아이 게임 해주는데 왜 게임 안 해.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저 꼴리는 게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봤자 이제 벤밖에 안 당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좀 상심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. 아, 그래서 와우 며칠 했다고 이제 엄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마디 한 거야. 한세달 내내 와우만 하는 거 봐야지 정신 차리지. 근데 뭐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나는. 패솔로직 되게 오래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얼마 안 했어. 한 일주일 했나? 한 2주일? 그니까
뼈가 있었어. 뼈가 있었는데? 그러니까 김도 방송 재밌게 보는 법 팁 알려드림. 아 김도 오늘도 내가 안 좋아하는 게임함. 그럴 땐 아, 방송을 하나 더 튼다. 창을 한 3개 정도 띄어. 다른 방송 또 같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이제 포인트도 벌면서 김도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해. 그때 이제 한번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원래 이렇게 보는 거야.
저도 이렇게 봅니다. 그런 거에 이제 눈치 볼 필요 없어. 뭐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?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이상하게 막 무기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요새 그 서버 신경 쓰느라 그냥. 아, 기빨리네, 그냥. 한 때문이요? 님들 최대 몇 개까지 방송 동시에 봐요?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개씩 봐요. 저는 볼 때 다섯 개? 뭐 마이야? 마스터이야? 아 눈이 몇 개야? 어? 아 나는 보통 두 개 정도 보는데 세 개? 아 봐봐 고수들이라니까 이게. 응? 방송 고수들이야 이거. 여덟 개 구라치지 마 진짜. 와 뭐 아, 솔직히 현실적으로 세네 개가 최대라고 생각해. 아 이게 뭐 다섯 개 여덟 개 이런 사람들 지금 아 너 웃기지 마 진짜. 아 모니터 세 개면 세 개 가능하지. 근데 뭐 멀티 트위치 쓰면은 이제 네 개 한 창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저는 두 개. 저는 볼 때 이제 두 개씩 봐요. 그래서 이제 아 이 사람 노잼 게임하네? 그럼 이 사람 거 봐야겠다. 포인트 벌면서 이러면서 이제 보다가 또 재밌는 거 하면 또 그거 보고. 아 포인트 좀 벌어야겠다 이러면서. 아,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구독권 선물 받을 때도 간간이 있어서 재미를 본단 말이야. 그게 또 쏠쏠하더라고. 어? 왜 구독권 들어와 있지? 이러면서. 아무튼 뭐 제가 너무 이제 안 좋아하는 게임 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저도 이제 게임을 하는 거는 이제 뭐 그냥 그 하다가 또 딴 거 하고 또 질리다 싶으면 또 딴 거 하고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시즌이 있는 거지. 자 이거 좀 치우고 올게요. 어, 배부르다. 너무 많이 먹었어. 밥을 남은 걸 다 펐거든? 배 터질 것 같아.